5월 28일 지금 시계는 아침 7시 25분 지나가는데요. 저는 지금 언양휴게소 요소수 여러 들어와가지고 영상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포천에서 오후에 작업을 내려왔잖아요, 그죠? 영상에서. 와, 내려오다가 피곤해가지고 창녕 결혼식장에서 자고 신항, 부산 신항 내리고 해방 간판화가 떠가지고 여 언양휴게소 오니까 4시 반 됐더라고. 새벽 4시 반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자고 이제 일어나가 아침 좀 챙겨 먹고 요소수 입고 가려고 준비하면서 영상 열었습니다. 자, 언양휴게소 주유소 요소수 차가 왔거든요. 여 봅시다. 됐어. 이거 가만히 있어. 이거 버리고 유리 좀 닦고, 유리 좀 닦고 그래 갑시다. 이것도 뜨거운 물한 바다 와갖고 생강차 타야죠. 여기 물이 깨끗하게 잘 좋더라고요. 뜨뜻하게 바다 왔어요. 내가 너무 오늘 농땡이 까가지고 좀 느긋해야 되는데, 아, 이제 좀 바쁜 모드로 바뀌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게 오늘 2천 물류창고 2시착이거든요. 그 2시착이라 느긋하잖아요, 시간이. 근데 지금 시계가 7시 40분 됐는데, 가다가 밥 먹고 정신 먹고 이제 일하려면은 조금 또 신경이 쓰여요. 자, 생강차 탑니다. 생강을, 마른 생강을 한 봉지 쿠팡에서 사가지고 오래 먹네요. 이거 조금씩 타니까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생강차의 의미가 조금 사라지는데, 겨울에 추울 때 생강차 이거 한잔 하면 진짜 좋아요. 더워도 생강차가 마시니까 속이 편안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물을 받아갖고 생강차를 타가 다닙니다. 저기 낙동강 구미 휴게소 거기서 하면 되는데, 기름 넣고. 그거는 물이 안 좋아. 아, 물이 막 쳐졌고 정수기 쳐졌고. 여기는 정수기가 사무실 안에 깨끗하거든. 깨끗하게 좋더라고. 그래서 자, 이제 시동 걸고. 아, 이거 원래 뒤에 지금 사시 뒤에도 한번 닦아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내가 이제 슬슬 쪼인다. 갈 길이 머니까, 그죠? 아, 원래 여기서 계산적으로 할 때는 9시 돼서 출발해도 2시까지는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다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시간이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너무 머니까. 근데 짐이 가벼워서 가는 데는 부담 없어요. 짐이, 이게 내품이 3톤짜리거든. 자, 2천 물류창고까지 281km, 10시 38분 도착 예정. 지금부터 가도 그렇죠. 가다 밥 먹고 뭐 영구영 하면은 시간 그래도 여유는 있어요. 자, 출발해 볼까요?
본선 진입합니다. 네. 역사의 고장 경주 IC 다가갑니다. 여기 저 우측에 저기 경주 시내 쪽입니다. 여기 이제 모시물라고 전부 물 다 대놨네요. 확실히 저 윗지방보다 여가 좀 늦네요, 그죠? 윗지방은 거의 다 뭐 다 심었던데. 여기는 물 대놓고 있어요, 지금. 심은 데도 한두 군데 있는데, 아직까지 안 심은 데가 많아요. 자, 역사의 고장 경주 IC 통과합니다. 침승대, 여기 조형물. 다보탑 조형물 그림 조각품 같은데 조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요 보리 봐라. 밀인가? 누렇게, 야. 근천 휴게소 통과. 제가 여기서 잘 자죠. 여기 오면 졸음이 빡 온다고 밤에. 초등장이 많아가지고 한 10시 11시 되면 그냥 졸음이 엄청 오니까 여기서 자야 돼요. 조금 빨리 와도 여기서 자야 돼요. 삼국유사 휴게소까지 거리가 멀어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안 자고 삼국유사 가서 자야지 하고 가면은 엄청 졸면서 가요. 중간에 될 데가 없으니까, 중간에 졸음 쉼터가 하나 있는데 그 조그만 해가지고 가면은 거의 될 데가 없어요. 상륙유사까지 가려면은 아 힘들어.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근처 여기서 자고 가버리잖아요. 자 될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 옛날에 근천 휴게소 저 없을 때 경부고속도로로 장거리 다닐 때, 그때는 제가 11톤차 가지고 장거리 다닐 때인데 항상 내가 잠자는 자리가 여기 붙여요. 지금은 여기 인터체인지가 막 바뀌어 가지고 조금 변형이 됐는데, 옛날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 근천에서 나오는 차선이 이렇게 돼 있었고, 저 위에 이제 고가 있었고, 고가 밑에 여기 딱 대놓고 맨날 잤어요. 그게 내 아는 차들은 알아요. 아, 저 차는 저기 맨날 저기 잠자는 곳이라는 거 알아요. 내 아는 차들. 옛날엔 저런 데 대놓고 자도 교통이나 뭐 도로공사에서 말 안 했거든요. 그때는. 휴게소들이 복잡하고 하니까 그때는 사고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래가지고 말 안 했어요. 저런데 빠져나오는데 저런데 넓은데 많이 대놓고 잤어요, 옛날에. 왜 저 고가 밑에 대놓고 잤냐 하면은, 내가 올라올 때 삼은 특수지 그 종이를 씻고 다니거든. 판지.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든지 하면은 갑발을 안 치고 올 때는 소나기 와버리면 조지쁘잖아요, 종이니까. 그래서 저 밑에 고가다리 밑에 저기 딱 대놓고 편안하게 자죠. 저기 자면은 소나기 와도 안 맞잖아요, 비가. 그리고 저기 오면 또 졸려요. 맨날 습관이 딱 그리 돼 있어갖고. 그래서 저기서 많이 자고 다녔어요, 고가 밑에서. 삼은 특수지 판지 씌고 다니면서 돈 엄청 벌었습니다. 고정집. 꼭 올라오는 고정집. 자, 경주 터널을 향해서 달리는데요. 쭉쭉쭉 달려보겠습니다.
밥 먹는 데죠. 여기까지 오는데 큰 시비는 없었고요. 조용하니 편안하게 왔습니다. 자, 주유소 가서 기름 넣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용하죠. 아무래도 네, 기름 넣겠습니다. 자, 기름 다 했고 출발합니다. 포천 갔다 왔는데 150에 96, 246, 한 20리터 정도. 그리고 보통 포천 안 가고 갔다 온 것보다 한 20리터 정도 더 먹은 것 같네요. 지금 시계가 9시 49분인가? 9시 49분. 고속도로비가 30% 할인이 됐을란가 모르겠네요. 낙동 요금소 빨리 한번 빠져나가 봅시다. 가기 전인데 무슨 마을 이름이 있을 건데 여기가 문경 시내 쪽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이거 상주에서 올라오던 뭐 문경 이제 초입인데 마을 이름을 모르겠어요. 야, 저 멀리 조릉산. 야, 진짜 멋지게 보이네. 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부리를 좀 당겨야 돼. 조릉산 보이시죠? 웅장하게. 남자의 기백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딱 조릉산만 뷰가 딱 잡히니까 더 멋지네. 좋아요 좋아요. 쭉쭉쭉 달려서 충주휴게소 앞인데요, 충주휴게소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저 서여주 IC 가가지고 거기서 세면 좀 하고 가다가 그 국밥을 정심으로 맛있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충주휴게소 통과. 오늘 날씨는 진짜 끝내주네요. 전형적인 5월의 날씨네요. 기온도 딱 좋고. 자, 이제 도착지까지 50km, 11시 43분 도착 예정. 저 서유주 톨게이트 가서 세면하고 국밥 먹고 들어가면 딱 2시착으로 딱 시간 되겠네요. 자, 서유주 IC 앞에 왔습니다. 서유주 IC 진출합니다. 서여주 톨게이터 하이패스는 1차선에 있으니까요. 차 댈 때 있어야 되는데 뒤에 따로 온 차들 안 놀래게 비상 깜빡 이어주고. 아, 차 댈 때 있네. 차 한 대도 없네.
그래서 바로 속도를 줄이면서 확 꺾어야 되니까 뒤에 짜러온 차들 비상 깜빡이 해줘야 돼요. 자, 여기 우측에 대고 세면 좀 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시계는 11시 42분. 세면하러 가기 전에 뒤에 한번 닦고 가야 되겠네. 뒤에 어저께 다른 데는 싹 닦았는데 뒤에 덮고 대놓고 닦아갖고 뒤에를 못 닦았거든. 뒤에 문제하고 엉망인데 한번 닦고 갑시다. 비가 살짝 와갖고 얼룩이 조금 졌어요. 뒤에 닦겠습니다. 깨끗하게 닦았어. 반짝반짝. 아이고, 복덩이 기분 좋겠다. 뒤가 깨끗해가지고. 자, 복덩아, 좀 쉬고 있어라. 씻고 올게. 자, 씻겠습니다. 아유, 겨우나 씻고 나갑니다. 씻고 화장실 볼일 보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지금 시계가 12시 50분 넘었는데요. 아, 이제 배도 고프고 빨리 가서 이제 국밥 맛있게 한 그릇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서여주 공간. 복덩아, 잘 쉬고 있나? 뒤에를 깨끗하게 닦아놔서 기분도 좋겠다. 아이고,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게 조금 시원해졌네, 날씨가. 야, 구름 보이스.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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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멋져버려. 자, 이제 밤으로 빨리 가자. 아이고, 배고프다. 갑시다. 국밥 한 그릇 묵고 딱 가면 2시 돼버겠네. 와, 한시네. 자, 여주에서 이천으로 가는 42번 국도. 차 한 대도 안 오네. 와, 어쩐 일이고. 아싸, 직진 신호 받았고 다음 신호가 직진이 잘 안 터지더라고. 꼭 보면 신호를 받더라고. 신호 받았어. 희한하, 이어는 직진 바로 뜰 비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 이렇게 많이 와도. 이 국밥집 앞이거든. 저 주유소 옆에 저 국밥집 저 앞에 대놓고 걸어와야 됩니다. 신호 바뀌었다. 자, 복덩이 차 되는데 자, 여러분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복덩아, 밥 먹고 꼬마 조금만 기다려라. 오, 하늘이 같이 어우러지니까 뷰 좋아요.
후바 집 나와갑니다. 잠깐만요. 자리 여 키우고 여 앉아야 되겠다. 국밥 나왔어요. 굴솥밥. 아, 굴솥밥 이게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이 밥만 먹어도 맛있다. 항상 올 때마다. 밥만 먹어도 굿, 굿, 굿.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1시 10분 됐거든요. 2시 차이니까 빨리 먹고 가야 됩니다. 그만 얘기를 했지. 갑시다. 지금 1시 반. 딱 가면 되네. 아, 잘 먹었어. 자, 이제 복둥이한테 부지런히 갑시다. 아이고. 두 시착을 갔다가 이렇게 농땡이를 까가지고. 야, 참. 아, 잘 쉬고 있나? 아이고.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부닥닥닥 국밥 한 그릇 먹고 왔다. 아이고, 오늘 늦어가지고 뭐 저번주처럼 조출 복하나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죠? 어항 안 들어가고. 에이고. 자, 이제 창고로 들어가 보자. 창고까지 2.6km, 1시 42분 도착. 야, 참. 제 뒤에 신호 바뀌었네. 에어컨 오토로 해놓으니까 바람 소리가 굉장히 나니까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양해 바라고요. 자, 이제 신호 바뀌었다. 자부터 저 대겠습니다. 복둥이 열이 됐어. 경비실을 적고 오자. 아하. 앞차 방금 나갔어. 8톤차네, 8톤차. 담당자 곧 내려오겠네. 복둥이 3층에 올라왔습니다. 문 따고 하차하고 있습니다. 아하. 더워가지고 차 안에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밖에서 놀아야 되겠네. 근데 박스가 커가지고 크고 몇 개 안 돼가지고 금방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계가 2시 반인데요. 지금 복둥이 여전히 하차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이번 영상 마쳐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이거 하차하고 보항 안 들어가고 내일 아침 조출로 수색, 우리 그 수색 저 한 번씩 가는 거 있죠. 그거 복하로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차하고 이제 그늘에 좀 대놓고 놀다가 밤에 차 밀릴 때 수색으로 가서 내일 아침에 작업해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요. 또 수색 가면서 영상을 담든지 또 다음 영상에서 촬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